한때 오토바이를 타면 신나게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신호가 빨강불이어서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행히 속도는 40km 정도였습니다. 인도 쪽으로 박으면 그래도 일단 차고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로 올라가는 방지턱에 오토바이가 박혀서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보니 장난이 아니게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병원으로 갔죠.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그때 발냄새가 무지 났거든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이름을 부를 때까지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발을 씻었습니다. 야, 저 피가 그렇게 나는 상황이지. 대단하다. 하지만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 다시 양말을 신고 발냄새 나는 신발을 신다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올 곳이 오고 말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꿰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저기 저 신발 벗겨놓으세요. 그냥 신으면 안 돼요. 그냥 신고 있으면 안 되나요? 벗으세요. 어쩔 수 없이 울상을 지르며 벗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발냄새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간호사가 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병원이 1층인데 창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조용히. 어찌나 미안하든지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박간호사 거기 창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목소리를 엄청 높여서 화를 내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난 환자분 미안하게 그렇게 어떻게냐고 간호사님을 나무라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분 미안하게? 어? 미안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잡았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사람들 지나다니다가 병원에서 발냄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 그 순간 나도 웃고 간호사도 웃고 의사 선생님도 웃고 골 때리는 상황이었습니다.